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예, 어제 우리가 요리 교실을 했고 오늘 또 두 번째 날입니다. 근데 어제 어떤 분이 치아 씨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봉투는 이렇게 적어졌어요. 치아.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예요. CHIA 치아 시드예요. 근데 이 안에는 이렇게 자그마한 아주 좁쌀보다 더 작은 알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마른 걸로 먹기가 힘들어요. 이에 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물에 담그면 이게 불어요. 예, 물에 담궈서 이렇게 먹으면 아주 쉬워요. 물에 좀 담궈 놨다가 먹으면 이게 다 툭툭 터져서요. 다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무디, 뭐 딸기 스무디 할 때 마지막에 치아씨를 불러서 먹으면 오들오들 씹히는 맛이 있어요. 보바주스 같이로.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딸기 스무디 있을 거예요. 오메가3 딸기 스무디. 그게 치아씨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치아씨드를 보면 이 씨 안에 여기 보면 파이버, 섬유질이 아주 많고요. 그 다음에 프로틴, 단백질. 여러분 단백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단백질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특별히 오메가3. 예, 오메가3가 생선 기름에 많다고 그러잖아요. 연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씨에도 다 오메가3를 주셨어요. 예, 이제 설명 끝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 가진 책이요. 페이지 22페이지 마 샐러드요. 마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때 위장도 보호하고 이게 정력제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몸에 원기 회복을 해줘요.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마 스무디 한 잔 하시고 가시면 아주 기운이 있어요. 마 스무디 하는 것도 스무디 편에 있는데요. 딱 두 가지만 넣으면 돼요. 마만 갈면 되게 좀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뭘 섞냐면 배를 섞어요. 마하고 배를 섞어서 물 없이, 응? 물 없이 갈아서 먹는 게 마 스무디예요. 근데 맛도 아주 좋아요. 근데 특별히 이 믹서기에 마나 배를 갈 때는 크게 썰면 안 갈리겠죠.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게 다져서 해야지 물 없이 잘 갈려요. 예. 마 샐러드는 마를 이렇게 껍질 벗기고 썰어서요. 끓는 물에 한번 넣다 데치든지 아니면 찜통에 살짝 쪄도 돼요. 오늘은 끓는 물에 소금 넣고 살짝 데쳤어요. 왜 그러냐면 끈적끈적하잖아요. 날 거는 너무 끈적끈적해서 샐러드 하면 먹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소금물에 한번 데쳐냈어요. 그 재료를 보면 마하고 마 400g 지금 여러분들은 다 교재가 있어서 괜찮은데 방송으로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료하고 용량을 좀 얘기할게요. 재료는 마 400g, 배 반개, 단감 2개, 색깔별 파프리카 조금, 이거는 장식하기 위해서 안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레몬즙 1 테이블스푼, 꿀 반 2분의 1 테이블스푼, 소금 조금 4분의 1 티스푼. 이렇게 해서 그냥 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마를 넣고요. 그 다음에 배. 근데 이 양을 좀 뭐 배가 많아도 되고 뭐 이렇게 마가 더 많아도 되고 특별히 샐러드니까 꼭 그 용량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마하고 배하고 감하고 세 가지에 그 다음에 우리가 소스로 넣는 게 제 책을 보면 되게 뭐예요? 레몬, 올리브 오일, 꿀, 소금. 그게 거의 다 들어가요. 아주 쉬워요. 뭐 많은 양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레몬. 레몬이 비타민 C도 많지만요. 우리 몸에 독소 제거해요. 그래서 레몬은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주로 빈속에 드시는 게 좋아요. 밥 먹고 들지 말고 밥 먹기 전에 자 레몬하고 이게 어저께
자, 단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제 책에 꿀이 나왔잖아요. 하나도 넣지 않아도 돼요. 나는 단게 싫다, 이런 사람은 꿀도 싫다 하는 사람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이 자체가 맛있어요. 근데 네모나다 꿀을 좀 넣으면 맛이 좀 중화되기 때문에 꿀을 제가 꼭 넣거든요. 그 다음에, 소금은 왜 넣냐면 마에가 너무 싱거우니까, 응? 마가 좀 싱거우니까 소금. 그리고 또 짜게 안 먹는 사람은 소금도 안 넣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좀뭐 버물려 주시겠어요? 응. 이거 버물리고, 저기로 해요. 장갑으로. 이 버물릴 때 제가 해보니까 손이 제일 잘 버물려지더라고요. 네, 손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버물리는 동안에요. 이거 뭐 질문 없죠? 너무 쉽죠? 잘라서 그냥 섞으면 돼요. 네. 예. 네. 아무래도 그냥 날것할 때는 스무디 할때 그렇게 드시고요. 여기다는 안 되겠어요. 저도 해봤는데 되도록이면 날걸 먹으려고 했는데 좀 진이 나와서 먹기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살짝 한 번만 찌든지 물에 넣었다만 뺐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요리는 오늘 요리 네 가지 하겠습니다. 어제 한거다 기억나시죠? 뭐 했어요? 쌀우유. 고구마, 라떼, 또 포도 쿠키, 감자, 강황 감자 먹고 다 해오셨어. 정말로 모범생들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리는 31페이지, 예, 브로콜리 샐러드. 브로콜리도 아주 슈퍼풋이에요. 철분도 많고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안 먹어요, 그렇죠? 많이 먹어요? 네, 많이 드세요. 야, 이게 지금 완성됐거든요. 이렇게 그냥 맛 샐러드를 여러분 잘안 보이죠? 아, 이게 잘안 보여서 좀 아쉬워요. 카메라가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보이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드셔도 너무 맛있는데 뭐좀 약간 저기 파프리카를 뿌리면 좀더 예쁘겠죠? 그냥 이렇게 놔두고 초록색 파프리카를 뿌리면 초록색이라 이쁜데 오늘은 그냥 안 넣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이쪽으로 카메라가 오나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브로콜리 샐러드 하겠습니다. 브로콜리 샐러드 재료를 보면 브로콜리 400g에 슬라이스 알몬드 3분의 1컵, 크랜베리 4분의 1컵, 크랜베리 대신에 뭘 쓰면 될까요? 만일 없다면. 건포도 4분의 1컵. 그 다음에 방울도매도 10개는 그냥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소스를 보면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올리브오일, 소금, 레몬, 꿀. 예. 소스가 굉장히 간단하죠? 예, 한번. 저희 집사님 한번 비벼보세요. 제일 처음에 브로콜리를 먹기 좋은, 아직 넣지 마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여러분들 손질을 해서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살짝 데쳐냈어요. 오래 데치지 마세요. 살짝 데쳤어요. 근데 날 걸로 해도 괜찮아요. 날 걸로 드실 분은 날 걸로 해도 괜찮고 저는 살짝 데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먼저 할 게, 올리브오일, 여기 밑에 있네. 아유, 큰일 났네. 이거를 안 뜯었어. 누가 이 올리브오일 좀 뜯어주세요. 이거를 안 뜯어가지고 왔네. 올리브오일로 먼저 코팅을 하세요. 올리브오일로 먼저 버물리고, 그 다음에, 예, 올리브오일을 조금만 넣어서, 많이 넣지 말고, 자, 올리브오일로 버물리세요. 이거 기름 먼저 코팅하는 거 중요해요. 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금 넣어야 되겠죠? 소금, 그 다음에 레몬즙, 예. 레몬즙,
그다음에 꿀 조금. 이거? 예. 숟가락. 꿀 조금. 꿀 조금 넣어서 이거 넣으세요. 묻힌 다음에 그다음에 건포도, 크랜베리나 건포도. 마지막에 이거 슬라이스 올리브는 마지막에 넣어야, 아니 아몬드는 마지막에, 처음부터 넣으면 이게 다 부서지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넣고 한 번만 살짝 버무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카메라가 좀 비춰주세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예, 브로콜리만 먹는 것보다 아몬드랑 또 크랜베리 이런 거 같이 먹고 그래서 어울려서 맛이 나요. 근데 어렵지 않죠? 지금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기초반이에요. 제일 쉬운 것만 제가 추려서 하고 있거든요. 예, 어려운 걸 하면 겁날까 봐. 그다음에 그다음에 할게 뭐냐면 냉 잡채예요. 70 냉 잡채 77페이지 냉 잡채. 여러분들 다 한국 사람들은 잡채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어쩐지 건강식인 것 같아요? 잡채가? 어쩐지 아닌 것 같아. 왜? 설탕, 기름을 너무 많이 넣은 거야. 당근도 볶고, 뭐, 파프리카도 볶고, 볶는 게, 양파도 볶고, 볶는 게 너무 많아서 잡채를 먹으면 기름기가 너무 많고, 또 설탕 완전 많이 넣잖아요. 그리고 간장, 그래서 설탕, 간장 해가지고 너무 달아. 그쵸? 근데 아주 좋은 음식인데, 아주 좋은 음식인데, 아니, 맛있는 음식인데, 좀, 그거를 좀 개선을 하려고 제가, 그러니까 뉴 스타트, 이제, 잡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뉴 스타트 잡채는 어떻게 만드냐면, 무지개 색깔 모든 야채를 그냥 생으로 썰어요. 생으로. 그러니까, 근데 특별히 여기서 빠지면 안될 게, 제일 맛있는 게 깻잎이더라고요. 깻잎이 들어가야 향긋해. 예, 그래서 지금 넣은 거는, 깻잎, 이걸 지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카메라로? 우리 저기 방송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예, 네, 보여주죠? 깻잎, 그다음에 보라색, 적채, 적채, 당근, 그다음 하얀색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팽이버섯, 빨간 파프리카, 노란 파프리카, 주홍색 파프리카, 오이,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제 당면을 양념을 해야 돼요. 당면을 양념을 해가지고 먹기 전에 모든 야채하고 섞으면 그게 냉 잡채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점심 때 잡채 드셨잖아요. 그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잡채하고 이 잡채가 어떤 게더 마음에 드는지. 예, 그래서 잡채 양념을 잡채는 예, 이게 물에 먼저 담궈야 빨리 삶겠죠? 예, 물에 먼저 담갔다가 좀 부드러워지면 그다음에 끓는 물에 삶아냈어요. 그다음에 그런 다음에 찬물로 헹궜어요. 예, 찬물로 헹구지 않으면 다 달라붙어서. 예, 그래서 찬물로 헹궈가지고 온 거고요. 여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소스를 뭘로 하냐면 배즙으로 해요. 배즙으로 하면 약간 물기가 있어서 야채하고 다 묻히기가 좋거든요. 남자분들은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자분들은요? 쉬워요. 그만큼 실력 차이가 나네. 자, 배즙으로 해서 약간 이 당면에 물기를 줘야지 야채하고 비벼줄 때 부드러워요. 자, 배즙, 장갑 끼고 하세요. 배즙하고 당면 무칠 때 들어간 모든 재료가 들어가면 돼요. 자, 우리가 보통 당면 무칠 때, 자, 배즙으로 하면 좀, 부드러워졌죠? 당면이 부드러워졌죠? 예. 그 다음에 마늘 넣고요. 그 다음에 파 넣고, 그 다음에 깨도 넣고,
그다음에 간장 넣죠, 보통. 간장. 근데 간장은 되도록이면 많이 쓰지 말고 뭘로 간해요? 소금으로. 하얗게. 예, 소금으로 간하고, 그다음에 약간 단맛이 있어야 되겠죠? 아, 참기름. 참기름 넣고, 그다음에 배를 넣지만 약간 단맛을 내기 위해서 꿀. 아, 아가베 시럽. 꿀도 넣어도 돼요. 근데 아가베 시럽. 자, 이렇게 해서 당면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야채는 따로 간을 하지 않아요. 이 당면에 약간, 약간 간을 맞게 해서 섞으면 돼요. 이거 좀 섞어보세요, 야채를. 다. 맛있어요. 그리고 쉽잖아요. 다안 볶으니까. 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다 끝나고 조금씩 다 시식해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하냐면 117페이지. 캐슈 현미 떡국. 캐슈 현미. 여러분들 요리 강습 저기 참석하려고 굉장히 바쁘죠? 밥 먹고 막또이 시간에 오려면 바쁘죠? 안 바빠요? 막 운동하고 그래야지, 그러셔야 되는데. 근데 내일까지 3일인데 이틀만 할까요? 3일 다 해야 돼? 아이고, 욕심도 많어. 다른 기는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이번 기는 3일이나 하는 거예요. 강습비 내고 해야 돼. 117페이지, 캐슈 현미 떡국. 여러분, 떡국 이제 집에서 잘 드시는데, 이거는, 이 떡국은 아마 안 드셔보셨을 거예요. 캐슈어는 넣고 떡국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근데 정말 맛있어요. 근데 또 쉬워요. 예. 자, 재료를 보면, 현미 떡국떡,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 현미 떡국떡 300g, 느타리 버섯 50g, 캐슈넛 4분의 1컵, 대파 2분의 1개, 마늘, 소금, 조금, 채소. 채소 2분의, 3컵, 국간장 2티스푼, 김가루 조금이에요. 자, 먼저, 채소 내는 법은 그 책에 있어요. 자, 채소가 물을 끓이겠어요. 그 다음에, 캐슈어넛을 믹서기에 채소를 붓고 갈아야 돼요. 아, 거기 책에 보면 채수 만들기라고 있거든요. 그 뒤에 저 찾는 법 해가지고. 그러니까 채수라는 거는 야채 국물, 고기 국물 아니고 모든 야채를 넣어서 끓인 국물이에요. 특별히 이제 다시마. 예. 표고도, 예. 다시마, 무, 양파, 표고버섯, 예. 그리고 뭐, 파뿌리도 넣어도 되고, 뭐. 야채 다 넣어도 돼요. 예? 그러니까 항상 채소는 좀 냉장고에 넣어서 병에 두고 쓰셔야 돼요. 자, 지금 예, 물이 끓고 있거든요. 뜯을까? 물이 끓고 있으면 느타리 버섯 먼저 넣어서 아주 쉬워요. 느타리 버섯 넣고 끓으면 마늘 넣읍시다.
마늘 넣고, 그다음에 현미는 빨리 끓여야 돼요. 물에 담글 필요 없어요. 절대 현미는. 물에 담그면 퍼져버려요. 흰 쌀은 물에 담갔다 하잖아요. 근데 현미는 그냥 하셔야 돼. 자, 이게 끓어오르면, 현미, 이 물이 다시 끓으면 바로 불을 꺼야 돼요. 현미는 빨리 퍼져요. 그 다음에 파 넣고요. 그 다음에 간은, 이 국간장하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세요. 국간장하고 소금. 소금으로 간 맞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캐시오 간거 넣으면 끝이에요. 쉬워요. 고기 뭐, 고기 국물이고 뭐, 달걀 부쳐놓고 막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 김가루 같은 거 뿌려 먹어도 되고, 안 뿌려 먹어도 되고요. 이게 이런 게 이렇게 화면으로 보이면 너무 좋은데, 그쵸? 카메라로. 여러분도 끝나고 나서 이제 한번 다 보세요. 이렇게 저기 캐슈 넣어 주세요. 조금 가만히 있어봐. 근데 생각보다 캐슈 넛이 많이 안 들어가요. 이게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 캐슈 넛을 너무 많이 넣어요.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너무 짙어서 느끼하면 안 되거든요. 느끼하면. 맞아. 누가 뭐 곰국이라고 그러는 사골국물 같아요. 뭐. 더블 다 넣어도 되겠다. 이게 한번 끓으면 이건 다된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카메라가 이것 좀 붙여줄 수 있어요? 이거? 이게 냉 잡채. 건강에 좋고 맛있고 보기도 좋고.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맛 샐러드, 그다음에 오늘 브로콜리 샐러드, 냉 잡채, 캐슈, 현미 캐슈, 떡국. 예, 그네 가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잘 하시고 집에 가서 또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거기 뭐 1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컵이 사실 때 250ml? 250ml가 한 컵으로 여기서는 계량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는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250이 있고 200이 있더라고요. 근데 200 사지 마시고 이 책은 250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250ml 컵을 사세요. 네. 자, 일단 여기서 저기 강습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